마지 같은 막내 파이팅! 듣기로는 세 분이 자매신데 나이 차이가 조금 난다고 들었는데 그 터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저희 세 자매는 큰언니가 51세, 큰언니? 네. 네. 아, 51세세요? 네. 와. 오, 그리고? 둘째인 제가 48세. 다 동안이시다. 네. 그럼 막내가 40세거든요. 네. 한참 어린 동생인데 팀명이 왜 마지 같은 막내로 지으셨는지 첫째 언니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통 이제 저랑 막내가 11살 차이예요. 이렇게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으면 이제 언니가 엄마 대신 뭐 동생을 돌본다던가 뭐 이렇잖아요. 예. 막내가 학교를 일찍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 일을 하면서 돈을 번 거를 다 언니 오빠 공부 뒷바라지 하는데 그리고 엄마 생활비에 보탰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인 결혼할 때는 이제 별로 이렇게 가진 것 없이 결혼을 하고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둘째 언니도 동생이 고마운 점이 많이 있대요. 네, 제가 원래 법학대였거든요. 근데 몸이 안 좋아서 공부를 좀 쉬고 있어서 진로 때문에 많이 방황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때 막내가 언니 공부한 게 너무 아깝다면서 언니가 우리 집안의 자랑인데 나는 언니가 나중에 후회하면 정말 그게 너무 안 좋다고 언니가 정말 원어시 공부를 한 번이라도 더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저희 동생이 직장 생활하면서 물질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줬고 또 제가 공부할 때 거의 한 달 한 번 정도는 계속 편지를 써줬었어요. 그래서 지치고 좀 힘들고 외롭잖아요. 신림동 고시원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그 편지 읽으면서 굉장히 큰 힘을 제가 동생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예. 같은 입장에서 같이 공부하고 싶고 같이 누리고 싶을 텐데 본인이 이상한 건 이제 언니들 언니 오빠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 하시는 공부 계속해요. 내가 도와줄게. 이거였다는 말인데 일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유아교육과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휴학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었어요. 1년 다니고 1년 동안 휴학을 하면서 만두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네, 만두요? 제가, 네, 제가 지금 손이 기억하고 있어요. 만두집에서? 네네네. 알바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뒤에 네, 정말 운이 좋게 교수님의 추천으로 영어 선생님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15년 이상 제니퍼 선생님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걸로는 좀 부족해서 각종 여러 가지 알바를 많이 했어요. 결혼하신 거예요? 네, 지금 결혼했습니다. 예, 예, 예. 네.